제가 비중격 선수 20년 넘었는데 10년이 채 안 된다는 거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비중격 다들 쓰고 있었을 때예요. 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중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수술할 분이었는데 제가 수술 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중격을 사용하면 코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글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서 비중격을 사용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글을 쓰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안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그 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일단은 글을 한번 보죠. 처수에 잘 모르고 사용하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비중격인. 그 이유는 의사가 가장 수술 도중에 쉽게 연고를 취득할 수 있고 자관과 같이 단단함 때문에 모양 내기도 좋아서 의사들은 최고의 재료다라고 찬양을 많이 함. 하지만 재수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결과 비중격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 재료라고 함.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은 비중격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병원인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일단은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채취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비중격을 채취할 때 피도 많이 나고 채취하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실기적인 익숙함이 되면 쉬워지죠. 이분이 맨 마지막에 쓴 글에 의하면 비중격 채취 시에 조작이 많아서 코가 많이 피로해지고 코를 여는 시간이 다른 연골에 비해 길어 코점막 훼손이 심하다. 저는 절개선을 긋고 비중격을 채취할 때까지 시간이 대략적으로 15분 이하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점막에 훼손될 일도 거의 없고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심한 쪽으로는 점막이 찢어지지만 결국에는 복구가 되게 되어 있고 때문에 그렇게 코가 많이 피로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코를 여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가장 마지막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재료라면 첫 번째 수술 썼을 때 문제가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비중격으로 수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코성형을 한 지는 벌써 20년이 됐고 처음부터 비중격을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술하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거는 적어도 한 15년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을 때 문제가 계속 생겼다면 제가 비중격 연고를 사용하는 포기했겠죠. 그래서 다른 연고를 쓰거나 다른 수술 방법을 생각했었을 텐데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분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비중격은 콧등을 지지하고 점액을 분비하며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정을 하는 일을 합니다. 비중격은 콧등을 지지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점액을 분비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코 안에 있는 비갑계라는 구조가 담당을 하고 점액도 부비동이나 하비갑계, 중비갑계에서 많이 분비를 하지 비중격을 싸고 있는 점막은 그렇게 표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중격을 채취한다고 해서 그 점액의 어떤 성질이 변한다거나 분비능이 감소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비중격이 없으면 가장 큰 부작용은 안장코인데 만약에 비중격을 채취하면 안장코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수술했던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안장코를 다시 수술해드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과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 대신 비중격을 채취할 때는 원칙을 꼭 지켜요. 이분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비중격을 채취하는 부위가 위쪽과 앞쪽을 남기고 아래쪽 뒤쪽을 채취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놨어요. 예, 맞는 얘기예요. 대신 위쪽과 앞쪽을 남길 때는 저는 무조건 10mm 이상을 남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10mm, 10mm를 남기고 나머지를 채취해서 쓰죠. 그래서 저는 비중격을 쓸 때는 CT를 찍어서 위아래와 앞뒤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 길이가 적어도 25m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10mm, 10mm를 남기면 결국 15, 15 남는 거죠. 15, 15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코끝 높이를 충분히 올려야 된다거나 길이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30mm에 가까울수록 사실 유리하고 30mm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제가 수술하는 방식은 개방을 해서 안에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채취할 때 위쪽과
앞쪽에 10mm를 남기고 채취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앞쪽에 있는 연골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해요. 이게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거예요. 이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사실상 앞쪽 부분에 지지구조를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키스톤, 코 초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존해주면 안장코는 생기지 않아요. 저는 사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유지하고 앞쪽에 있는 지지구조를 잘 확보한다면 사실 큰 문제 되지 않죠. 천천히 낮아짐 등이 검색하면 생각보다 있는 사례가 있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코처석을 망가뜨린다거나 너무 많은 부분을 채취해서 남아있는 비중격의 연골이 작다거나 폭이 좁다거나 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염 때문에 비중격 망원경을 수술한 사람들이 비중격 정말 조금 깨지만 이런 사람들도 꽤 낮아졌다는 후기, 커뮤니티 후기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피드백을 받거나 했었을 때는 안장코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비염 수술 받고 들어가 보면 위쪽 비중격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코초석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경우를 봐요. 네, 그런 거는 늑연골을 사용해서 복원을 해주는 과정을 하죠. 하지만 얘기한 그런 원칙을 지키면 그런 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10년, 20년 낮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비중격을 사용하는 술기는 사실상 우리나라 10년 채 안 돼요. 제가 비중격 사용을 20년 넘었는데 10년이 채 안 된다는 거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비중격 가득 쓰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코성형을 시작한 게 2004년째부터. 그러니까 그때도 비중격을 한참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년이 넘은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서양에서는 그 이전부터 써왔고요. 우리의 코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약해지고 점점 아래로 처진 노인분 봐도 코끝 떨어져 있고 코는 사자인 형태인 거 알 수 있는데 단단한 비중격이 없는 코는 과연 90세 100세까지 잘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90세 100세까지. 근데 원래 코도 90세 100세는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장코가 되느냐의 문제는 저도 사실 모르겠지만 90세 100세까지 환자를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90세 100세 되면 코끝은 대부분 다 정상인에서도 터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걱정된다면 글쎄요, 코 성형을 하지 않는 게 낫죠. 귀여운 걸 써도 전 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경과에서는 군의관 때 2006년도 7년도에 수술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멀쩡해요. 문제 없는 거죠. 안장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또한 비중격을 뗀 코는 지지해주는 힘이 부족해서 코가 휠 확률이 높고, 이거는 수술적인 술기적인 문제죠. 지지구조가 힘이 부족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보강을 안 해줬다는 건데 저는 구조를 만들 때 보강 작업을 같이 하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휠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고 비중격 망국증 재발, 코 점막 건조 등의 숨쉬기 불편한 점에 줄 확률이 높다. 비중격 망국증은 수술이 잘 되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만큼 구조적인 부분은 확실히 교정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어느 수술이든 마찬가지죠. 수술적인 술기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술기가 들어가게 되면 비중격 망국증은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코 점막 건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갑계 축소와 연관되고 너무 많은 부분을 잘라내거나 하실 때 빈코 증후군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의사가 말하는 안전하게 채취하면 안전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전문가 입장이라는 거지. 의사에게는 성형은 하나의 상품이며 밥벌이일 뿐이야. 그리고 문제 받을 책임지지 않아. 요즘에 이거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여기서 수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자분의 권리가 얼만큼 중요한데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만한 일은 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도 이게 일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거를 환자가 잘 케어가 돼서 본인이 만족하고 가시는 모습까지 봤었을 때 이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부작용에 공부하고 피해야 하는 건 우리 몫이야. 환자분의 몫이 아니고 의사가 해야 할 몫이죠. 네. 얼마나 떼는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의사를 너무 믿지 마. 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환자분에게 CT 사진 확인하고 사이즈 확인하고 어느 정도 떼는지 확인하고 항상 설명드리고 해요. 지금까지 부작용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야. 좋은 후기만 남기고 나쁜 후기는 다 소송해서 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시면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환자분이 그런 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고, 너무 병원과 의사를 믿지 마. 코를 만들어주신 부모님만 믿어. 아...
그래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수술하지 않는 거죠. 제가 코성형 얘기하는데 항상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무 고민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거나 나를 볼 때 그런 자기 만족이 떨어진 때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비중적 사용 시 무조건 문제를 생긴다는 게 아니라 연구의 사용 중에 사실 부작용이 제일 큰 게 비중적인데 이러한 부작용 사실도 모른 채 환자들은 너무 쉽게 비중적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 뭐 이런 거는 내용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범위 내에서 채취가 되고 정확한 술기 내에서 술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비중격 힘으로 인한 비주힘. 70%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게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을 그냥 랜덤으로 100명을 추출해서 우리가 비강 검사를 하고 CT 검사를 하면 70%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대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고 약간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비중격으로 코끝을 올리면 비중격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비주가 휠 확률이 높다고 함. 비중격이 휘면 비중격 앞쪽 부분도 휘고 그런 것들이 비주의 힘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면서 비중격을 세우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비중격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사전에 그런 비중격 사이즈를 체크하고 수술 중에 적절한 술기를 통해서 비주가 힘을 최대한 막으려고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콧구멍 비대칭이 심하다거나 골격적인 차이가 크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고 수술에 의해서도 교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코 내부 구조가 바뀌어진 게 느껴짐. 코 내부에 코를 파서 만지면 안에가 확실히 구조가 바뀌어있어. 코 중앙 부분의 안쪽을 만지면 내가 올려놓은 그림처럼 지역대를 제외하고 성비해있어. 굉장히 무서워. 사실 앞쪽 10mm를 남기고 하게 되면 뒤쪽을 만져보면 약간 점막 두 개만 남아있는 구조가 돼요. 비중격을 채취하면 뚫린 게 아니에요. 가운데 비중격 연골이 있고 양옆에 비중격을 싸고 있는 점막이 있고 점막을 열어서 비중격을 채취하고 다시 닫기 때문에 점막 두 개가 붙어있는 구조고 그래서 코를 만진다고 안에 뚫려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앞쪽에 비중격 연골이 있는 부분은 약간 펄럭펄럭하죠. 그런 거를 만져지는 거는 사실 되게 깊게 넣어야 돼서 잘 만져지지 않아요. 저도 그 비중격으로 수술하신 분을 비중격으로 수술했는지 귀연골로 수술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인 경우 면봉을 가지고 구멍 안에 넣어서 이 벽을 쳐보는데 되게 깊게 넣어서 확인해야지 만져지는 정도라서 콧구멍이 정말 크고 귀강이 넓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잘 만져지지도 않고 뚫려있지도 않아요. 기역자 부분은 딱딱한데 기역자를 제외한 부분은 물렁하게 만져져. 이 코가 과연 늙을 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무서움이 있어. 글쎄요, 저는 늙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연세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모양적으로 그렇게 안장코가 되거나 코가 무너지거나 그럴 정도로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너무 딱딱함. 돼지코 안 되는 건 뭐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고 개코 원숭이 안 돼. 개코 원숭이 표정을 지을 때 코끝이 따로 놀아서 인조적인. 당연히 코는 딱딱해져요. 이렇게는 잘 되지만 이렇게는 잘 안 돼요. 지지구조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개코 원숭이 표정을 지을 때 코끝이 따로 놀아서 인조적이다 라고 하는데 개코 원숭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을 지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표정은 못 짓겠고 근데 환자분들 얘기할 때 웃을 때 약간 이 비주가 움직이지 않아서 약간 코끝이 길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원래의 비주가 길었던 분이 더 많고 표정을 지을 때 표정근이 위로 올라갈 때 생기는 경우도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따로 놀아서 되게 인조적이다 라고 느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자, 코끝 모양이 이상함. 제거 포럼 가서 비중격을 제거한 거 함. 모양 보면 알겠지만 마름모 모양, 네모 모양으로 비주에 넣으니까 코끝의 특유의 각지고 마름모 모양이. 그 마름모 모양을 이렇게 채취해서 그냥 바로 넣는 사람은 모양을 잘 만들어서 코끝과 코끝 연골과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맞춰가면서 수술을 해야지 되지. 그냥 쭉 넣고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후기가 많다고 하네요. 의사들 중에 좀 카빙을 하고 넣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모양을 만들어서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닌 의사도 더 많대. 뭐 이건 본인의 관심 있는 병 후기를 보고 결정해. 이렇게 써있네요. 네모난 거를 그냥 넣지는 못해요.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고 각진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두면 다 뾰족해지는데 그런 거를 다 다듬어내고 모양을 만들어 가서 대부분 하죠.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가늑은 3개, 귀연골은 양쪽으로 2개, 하지만 비중격은 오로지 1개.
자가능 3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가능이 지금 되게 6번, 7번, 9번을 써서 얘기하는 건데 양쪽으로면 6개인데 귀가 무너지면 귀 보형물로 귀를 세울 수 있지만 귀 무너지면 귀 보형물로 귀를 어떻게 세워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귀가 만약에 모양이 무너지면 늑연골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더 힘들죠. 비중격은 떼면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비중격은 늑연골로 대체할 수 있어요. 모형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안 잡고 생긴 사람들은 비중격을 너무 이상하게 떼거나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안 잡고 생긴 사람은 늑연골로 대체해요. 오로지 한계고 자가늑으로는 비중격을 대신한다 해도 비중격의 온도 습도를 기능을 할 수 있진 않아. 여기 있지만 온도 습도는 비갑계가 담당하지 비중격 점막이 담당하지도 않고 비중격 연골이 담당하지도 않아요. 나는 비중격 뗀 거 진짜 많이 후회해서 나 같은 선택은 예사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비중격을 뗀다면 분명히 의사에게 어느 정도 뗄 건지 몇 밀리 뗄 건지 정확히 알아놓고 안전하게 수술하기 바래. 저는 다 설명을 드려요. 다시 돌아간다면 뒤로도 붙이고 내리고 비중격만큼 힘을 쓸 수 있게 잘하는 그런 의사들이 진짜 잘하는 의사니까 그런 의사들에게 수술 받을 것 같아. 저도 귀여운 걸로 구축코를 내리고 힘을 잘 쓰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짜 잘하는 의사가 아닌가? 내가? 의사들마다 각자의 술기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귀여운 걸로도 구축코를 충분히 잘 내릴 수 있으시다면 그분한테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제 환자 중에서 외국 환자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모양적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양쪽 귀를 되게 많이 떼가지고 바꾸서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하이퍼 아큐시스라고 해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고 왜곡되게 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귀 연골 채취할 때도 너무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어요. 이게 헬릭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헬릭스 구조를 보존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자면 귀 연골 채취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정확한 술기로 한다면 사실 귀 연골을 떼던 비중격을 떼던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비중격 엄청 많이 떼면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엄청 많이 떼면 안 되겠죠. 나는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말고 비중격 사용 자체를 기초할게. 뭐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건 귀나 자가능으로 재료 선택을 하고 후회한 사람들은 없지만 비중격을 뗀 사람들은 후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귀연골 떼고 후회한 사람도 봤고 자가능 떼고 후회한 사람들도 봤어요. 뭐든지 수술적인 술기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그런 선에서 정확한 술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비중격 채취가 많으면 지금 몇십 년 괜찮다가도 나중에 되는 데서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몇십 년 괜찮다가 무너질 확률이 있다는 거는 몇십 년 살아보고 그 결과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 2, 30년 정도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도 사실 문제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이 돼서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거는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셨지만 결국에는 비중격 연골을 쓰던 귀연골을 쓰던 자가 늑연골을 쓰건 정확한 술기로 안정적인 방법 내에서 그 연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술한다면 사실 재료적인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재료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라면 그 의사를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비중격 연골에 대한 채취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도 있어요. 무작정 막 잘라서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에 연골 사이즈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쓰기 용이하다면 비중격을 쓰는 거고 아 좋지 않다면 뭐 다른 재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